이 BGM은 누굴 만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끝났잖아요. 벌써 궁금하다. 야. 아유, 스타일 좋아, 오늘. 아주 좋아. 벌써 음료가 두 잔이야? 아, 언제 오시려나. 누구지? 누구길래? 아니, 되게 설레인다. 아이고, 아이고, 왔어, 왔어. 누구야? 어머! 그때 그 생선 그 동상 아니야? 생선 가게집 사장님? 어머, 정말? 많이 이뻐졌어. 오빠한테 시집 오는 게 꿈이라고 그랬었잖아, 옛날에. 잘 어울리던데? 진짜, 아우! 맞네.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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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2회차 만에 소개팅 성공인가요? 어? 아니구나. 아.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아, 이게 뭐예요? 너무 크게 낚였더니 충격이 좀 있어요. 우리 지난주 저거 보고서 온 거 아니에요? 맞아. 아, 근데 아니래. 에이. 왜? 뭐야, 또 뭔데? 뭐야, 누구야? 어? 아야. 어머, 박현민 씨? 아, 뒤에 누구예요, 누구? 형님. 어. 야, 이건 뭐야? 아. 너무 잘생기고 훈다고 노래 잘하고. 아, 정말 알콩달콩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아, 이게 누구야? 파리 친구들 나왔네, 파리 친구들. 뉴스타. 네, 형님. 신성. 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신성 한번 믿어봐. 아유, 오. 바로 그냥 나오십니다. 노래 역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가지고. 뭐 고민이 뭐야? 어, 우리를 왜 부른 거야? 제가 시골에 갔을 때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까지 꼭 장가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선언을 하고 왔거든요. 야, 미안한데 이제 시작하는 무슨 장가를 가려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마흔에 낳으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내년이면 이제 마흔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마흔 전에는 좀 빨리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네, 맞아. 난 이 결혼 반대야. 왜? 뭔가요, 도대체? 근데 나는 성인은 솔직히 얘기해서는 40대 중반에 갔으면 좋겠어. 40대 중반이요? 왜냐면 넌 지금 이제 막 주목을 받고 있고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연예인이라는 게 결혼을 한번 하면 좀 뭔가 텐션이 한번 떨어져, 텐션이. 아. 탁! 그럼 그거를 다시 올리기가 정말 그 내공이 있지 않고서는 좀 힘들거든? 그렇죠. 그렇지. 어차피 결혼을 할 거라면 뭐 더 놀다 가는 게 의미가 있나? 하고 나면 사실 그런 게 의미가 별로 없어. 그리고 또 이세를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아. 나는 이세를 봐서는 좀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죠. 아, 그렇죠. 이사 생각하면은. 오히려 빨리 가라. 나 이세 다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사실 좀 지금 결혼해도 만약에 난다 쳐도 그래. 제가 환갑 때 이제 20대가 되는 거니까. 아니, 요즘은 뭐. 요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의학이 많이 또 발달돼서 또 얼리고 하면 돼요. 현빈이가 워낙 모범적인 그런 가정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나 엄청. 진짜 잘해, 집에. 근데 가족 애가 좀 많으세요. 박현빈 씨는 실제로 그 행사장이나 뭐 방송국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올 때 되게 많아요. 맞아요. 형수님도 같이 오실 때도 있고. 신랑 수업에서 우리 같은 얘기가 좀 필요하지, 그래. 우리 FM이잖아. 그렇지, 뭐. FM이지. 주변에 좀 괜찮은 여성분 좀 있는지 좀 소개를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후배한테. 아, 그치, 그치. 한번 갔다 온 분도 괜찮아? 한번 갔다 온 분도 괜찮아? 어머. 한번 갔다 온 분도. 갔다 온 분. 아니, 그게 문제야. 살아가면 되는 거지? 형님도 만약에 안 하셨다면 가능하신지. 사랑하면 되지.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사랑하면 되지. 그럼 사랑하면 되지. 네. 그럼 그럼. 취미는 뭐야? 취미요? 정말 할 거 없으면 자전거 타고 나가고요. 그러니까 네. 성희가 네. 내가 이렇게 봐도 취미가 좀 건전한 편이야. 아, 진짜 그렇게 전혀 그렇게 생기지가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더라고. 네. 아, 라이딩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 제대로 타네, 보니까. 아. 극장 장비 보니까 제대로네. 밤에 친구마다 술 안 마셔요?
제가요 흡연과 음주는 안 합니다. 둘 다 안 해가지고. 아 진짜? 아예 안 하세요? 몸이 안 받아서. 아, 뭐 안 받아서. 여자만 만났어 그러면? 아니. 술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만나본 적은 있어요. 아 진짜? 네. 어떻게 만나? 그때 기분 맞춰주려고 그래도 조금씩은 먹긴 했는데.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치. 놀 땐 잘 놀잖아요. 술 먹은 거 마냥. 정말 잘 놀죠. 아, 그러니까. 분위기를 잘 맞추죠 제가. 아, 그럼 됐어. 네. 원래 술 안 먹는 사람이 잘 놀아. 준비들 다 됐어 지금 완벽해. 근데 그걸 안 물어봐서 어떤 여성 스타일 좋아하는지 외모 이상형? 이상형 저는 정말 청순한 여성 청순 아~ 자 연예인으로 보자면 어떤 상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치 어떤 그치. 상 이미지로만 이렇게 누구로 딱 난 옛날에 송혜교였어 어 너무 세다 뭐 옛날에 이상형이 어떤 많았지 나 저기 되게 좋아했었어 엄정화 씨 아, 엄정화 우리 어렸을 때 아, 몰라 할 때 아, 지금도 예쁘지 지금도 뭐 기억이 나. 그 신문지에서 막 가위로 막 잘라서 막 모으고 막 그랬던. 저도 그냥 약간 그 뭐 수지 같은 약간 청순가련한. 아~ 예. 장가 못 가겠죠? 야, 눈 너무 높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상형이니까. 이상형일 뿐이니까. 아. 예. 느낌이 그런 느낌. 수지. 제가요. 그 수지씨는 모르지만 어머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 어머님. 수지 씨 어머님. 예, 어머님. 어떤 인연이길래? 아, 제가 생명나는 실천 본부라는 거기 아. 홍보대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후원회장으로 계세요. 아, 진짜로? 네. 위촉식 때도 만났었고, 또 행사 갔을 때도 만났었고. 네. 아, 근데 되게 단아하시고 예쁘세요. 정말. 아, 어머님도? 네. 약간 그 뭐 수지 같은 약간 청순가련한. 아, 눈이 높네. 아, 그니까, 너가 추구하는 그런 그 결혼은 뭐야? 어, 너무 듣고 싶어요, 이거. 정말 뭐랄까 좀 현명하신 그렇지 현명하신 너가 좋게. 갖고 있지 않은 예 저도 약간 좀 덜렁거리는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예전부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는 정말 생활력 강한 여자를 만나야 돼 맞아 그 강한 중요해. 여자 네. 중요하지 아 중요해 어, 중요해 네. 정말 중요한 거야 제가 좀 돈을 많이 이게 재테크를 좀 할 줄 몰라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많던 적던 네. 그 굉장히 그 돈 관리를 잘하는 여성이 집안에 있으면 네. 정말 편안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지? 왜 얘기를 못 했냐? 돈 아닌가 봐. 아니야, 맞겠지.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 와이프가 굉장히 그 절약을 잘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안정적 이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경제권은 다 형수님에게. 아니 내가 하지. 경제권은 내가 놓칠 수 없으니까. 현명한데 본인이 해야 되잖아. 하지. 아니 와이프는 똑똑한 내가 하지. 그렇지. 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돈은 다 네가 가지고. 있고. 그렇지. 내가 난 다 내가 지고 있어야 돼. 네. 형님도 경제권. 경제권 뭐 그걸 뭐 나눌 필요 있어 경제권을? 뻥치지 말고 부부가 된 이상은 뭐 와 역시 멋있다 그럼 공동명이야 집이? 아니야 그건 네 명이잖아 뭘 나눴단 얘기야 아니 저기는 공동명이 어떻게 돼 있어? 아 공동명이죠 네. 경제권은? 경제권은 사실 내가 넘긴다고 했는데 자기는 그런 거 못하겠으니까 나보고 그냥 하래요 저는 딱 내가 쓰는 돈만 내가 관리해요. 부부 공동 재산에서 나오는 뭔가 있으면 그거는 다 맡겨. 콘서트. 아 그건 다 회사 거니까. 회사에서 음원은 저작권. 저작권 저기지. 저는 신랑이 다 해요. 그래, 거기도 그래 아까 그런 거 하고. 남편분이 잘하고 형부가 잘할 것 같아. 신랑이 잘하고. 맞아.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경제권은 다 그쪽으로 갔다 가지고 갔죠. 예. 네. 둘 중에 한 명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 뭐 경제권이야 뭐. 그렇지. 조금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가 워낙에 현명하셔서 버는 족족 다 월급은 다 어머니한테 다 갖다 이렇게 드리고. 집안이 안정적이잖아. 엄청 안정적이에요. 예. 그런 배우자가 필요하다고. 형수님들이 모르시는 약간의 그 비자금이라고 할까요? 있지, 무조건 있지. 그런 거는 묻지 마. 너는 진짜 얘는 뭐 어떻게 우리 부부 뭘 어떻게 얘기해?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 얘기해봐, 있어? 비상금이? 비상사태가 없는데 뭘.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습니다. 비상금을 숨겨놓을 필요 뭐 있어? 그러니까 현빈이는 내가 볼 땐 비상금을 시계로. 아, 진짜? 항상 반짝반짝거리시더라고. 얘는 시계로 비상금을 해서. 그게 왜 궁금한 거야, 비상금이? 그러니까. 얼마, 너 얼마 벌고 싶은데 그래? 아, 저요?
아니 그냥 욕심 없이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만. 네. 지금 그, 너무 잘 되고 있지 않아? 형이 지금부터 풀만 먹어. 요 개그가 저 형 가족 배운 것도 있네. 그러니까 보니까 다 중요한 게 그래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대. 좋아요. 태환 씨가 처음으로 크게 웃었네요. 드디어 이제 스며들었구나. 아니 주의가 문제야. 내가 볼 때 주의가. 형님들은 딱 형수님들 첫눈에 반해서. 그러니까 첫인상이 있잖아요. 그때 잘 기억이 안 나 진짜로. 어 진짜? 지금 재수 씨가 첫사랑이잖아. 그럼. 마찬가지잖아. 아니 나는 뭐. 무조건 첫사랑이래. 우리 남편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부분이 있지. 그 딱 웃는 모습이 예쁘다든지. 그래 자꾸 눈이 가. 그렇지 눈이 가지. 자꾸 눈이 간다고. 아, 너무 좋은데? 근데 일단 형님들도 결혼 전에는 모임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은 못 가시지 않습니까? 아, 우리는 결혼 전이라는 거 없어. 지금 너무 행복하고. 결혼 전이 있었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나도 기억이 안 나. 맞아. 나도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 기억 안 나. 아, 내 삶은 결혼부터 시작이었어. 맞아. 결혼 전에는 기억이 없어, 아예. 결혼하는 날 난 태어났다고 생각해, 내가. 다른 사람이든. 네. 삶이 네, 완전 맞아. 달라지죠. 아, 이제 거짓말인 거 맞죠? 저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제가. 중요하게 잘들 피해 가시더라고요. 네. 결혼 전에 나와 결혼 후에 나를 비교해보면은 네. 알잖아. 알지, 내 결혼 전에 알지. 너는 알지. 기억할 수 있는데 알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돼. 너도 충분히 바뀔 수 있어. 아, 그렇죠. 근데 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부싸움 하시거나 그러면 나는 초반에 싸워보고 지금까지 싸운 적 없어. 기싸움만 해보고. 잘 안 싸우는 편이라서. 너도 이제 그렇게 될 거야, 결혼하면. 근데 그런 거를 다 이해해줄 수 있는 여성이 너한테는 굉장히 필요하지. 맞아. 이해해준 여자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그렇지. 참 어렵네요, 이게 정말. 쉽지 않지. 네. 정말 중요한 거고. 네. 축가 누가 할 거야? 축가요? 어. 축가 박형빈이야 신유야? 어, 앞에 둘이 있는데? 아, 전 뭐 분위기로 하면 형님이고 분위기로 하면 형님이고 오빠만 한번 믿어봐. 이거 난리 나지 않습니까? 꺼져. 저 두 분 다 모시고 싶은데. 축가는 1부, 2부로 딱 나눠가지고. 두 분 하면 되지, 두 분 다. 그럼. 저 형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여자친구 생기면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식사하는 자리. 네. 그때는 우리 현빈이가 또 식사 쏠 거니까. 어? 이게 누구지? 처음 보는 집인데? 깔끔하다. 깔끔하다. 아, 바로 제 집입니다. 아, 서울집인가 보다. 서울집이. 아, 맞아. 우린 예산 사는 줄 알았어. 아. 야, 어우. 멋지다.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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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우와, 뭐야? 설마. 어머. 어? 뭐야, 진짜. 아, 근데 저도 놀랐어요. 과연? 이거 며칠 전에 엄마한테 내려와서 결혼하기로 했다고 선포를 했대. 아, 누나들이네. 네. 어머, 누나들도 너무 어쩜 저렇게 날씬하고 예쁘신데요. 큰 누나랑 둘째 누나. 제일 큰 누나 신지연이고요. 어머. 둘째 누나 신유정입니다. 아니 둘째 누나도 이뻐. 다 이뻐. 약간 수진 느낌 난다. 어, 예상구나. 진짜 그러네. 젊었을 때 예상구나, 거의 예, 인기 최고였어요. 네. 아름다우시다. 누나들하고 나이 차이가 몇이야? 큰 누나랑 저랑 띠동갑이에요. 오. 둘째 누나랑 저랑 9살 차이. 오.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아들 같은 동생이 있겠네, 큰 누나한테는. 며칠 전에 엄마한테 내려와서 결혼하기로 했다고 선포를 했대. 응. 그럼 여자 있다는 거잖아. 그럼 여자 있다는 거잖아. 언니 찾아봐. 그럼 찾아봐. 여자 있다는 거잖아. 한 명이야. 잡으러 왔네. 잡으러 왔어, 누나들이. 아이고, 아이고 왔어. 아니 이거. 아 누나들 너무 웃긴다. 그냥 오자마자 뭐 이렇게 지적거리고 정말. 아 나 몰랐는데 저러고 있었구나. 아 너무 웃긴다. 아이고, 아이고 왔어. 자 소파에서 여유로운 시간. 아유 피곤하다. 자 과연? 야! 오, 갔어. 뭐야? 야 어디 갔어? 우렁각 짓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뭔 소리요? 뭐 여기 누가 있어? 난 깜짝 놀랐네. 바로 사투리 쓰네. 어? 왜? 아, 또 왜? 뭐? 방으로 후다닥 가시는데? 너 이거 뭐야? 뭐? 이거? 너 이거 뭐야? 뭐? 이거? 어? 뭐 증거가 뭐 하나? 뭐야? 너 이거 뭐야? 뭐? 이거? 머리! 곱창밴드! 뭐야? 너 곱창끈 뭐야, 야, 저거? 여자들이 하는 건데? 자, 물건 아니야, 이런 거? 어, 아니야? 야, 이거 뭐 침대 머리 같아. 어, 뭐야? 야, 뭐야? 곱창밴드 저거. 이거 이상한데? 너 빨리 불어. 불으라고. 너 웃는 거 봐. 너 있지? 그게 아니고. 어머나, 웬일이야. 누구길래? 어, 너무 궁금하다. 내가 요즘에 콘서트 할 때 여장하잖아, 신예리. 아, 요즘 여장한다 그랬잖아. 아, 예리하시다. 아, 근데 너무 예뻐,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누나 서울 콘서트 때는 이걸 못 봤는데? 그러니까 나 못 봤는데? 못 봤지, 누나들은. 그러니까 매회 때마다 바뀌어. 뭐 머리띠 할 때도 있고, 이거 낄 때도 있고. 아니, 무슨 뭐 나 청문회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와, 너무 좋아서 봤지. 여자 숨겨놓은 우렁각시 있는 거 아니야, 해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 아유. 저것도 안 통하네. 그런 거. 이렇게 할수록 여자들이 더 부담스러워서 못 오는 거야. 아주 잘못된 방법이죠. 아, 시누이분들. 어렸을 때 누나들이랑 이렇게 사이에서 껴놀다 보니까 맞아. 제가 막 누나들이랑 누나랑 언니라고 불렀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그래, 한두 명 가면 네 명이면은 다 언니 하니까 이제. 아, 근데 여자에 대한 환상도 많이 깨졌을 것 같기도 해. 정말 제가 임신 캐스트기도 사오라고 했었어요, 저한테. 어떻게 그걸 어떻게 사오냐고. 야, 좀 갔다 와. 결혼하고 나서. 네, 약속 들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때 고등학교 때였었거든요. 고등학생이. 부끄럽지. 신랑 수업을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수업을 받고 있단 말이야. 어, 진짜? 야, 그러면 좋은 여자분을 소개받을 수 있는 거야? 아, 그럼요. 그럼 장가 가는 거 맞아? 그런가 보다. 잘 됐다. 배고픈데? 지금 배고픈데. 기다려, 옷 편하게 재밌고 와서 내가 요리해줄게. 좀만 기다려. 네가 해주는 밥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아, 예전에 또 해주고 그러셨구나. 뭐 누나 집 가서도 막 이렇게 해주고 해가지고. 너무 좋은 동생이다. 맨날 집에 가면 야, 둥근아도 뭐하냐? 그래서 가면 고기 녹아주고 쭈꾸미 잡아다가 못 가서도 요리해주고 그 백종원님한테 한참 빠져가지고 그 레시피대로 그래. 그치? 네. 맞다. 이것도 뭐? 아, 뭔 바지야? 왜? 집에 편하게. 이것도 뭐? 아, 뭔 바지야? 왜? 아주 편안합니다. 집에서는. 난 귀여운데? 네. 야, 그런 거는 위아래로 화려하지 않아요. 등이. 기본적으로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닭볶음탕 하시려고. 그거. 네. 아우. 야, 보통 집에서 진짜 어쩌다 한 번씩 해먹는데 누나 들어와가지고. 야, 진짜 네가 해주는 밥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아니, 누나들이랑 같이 컸으면은 거의 누나들 다 해줬을 것 같은데. 어릴 적부터는 저도 막 이렇게 부모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밭일도 제가 도와드리고 또 어머니가 또 작업반장이셔가지고 거의 집에 많이 안 계셨어요. 막 장거리로 막 이렇게 아주머니들 모시고 일다니시다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아버지 밥을 좀 많이 챙겨드리기도 했고 요리를 해가지고. 어머, 아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리가 많이 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앉아서 언니, 응? 이리 와봐. 응. 장가가 가고 싶은 식구. 아, 이거 무섭구나. 이게 딱 틀은 게 딱 나와. 아, 이 신랑 수업 나온다? 응. 지금 하고 있어? 어. 징조가 좋은데? 어, 그러게. 제 장가 들려나봐. 그러니까. 야. 진짜 이거는 할아버지가 야 우리 손주 장가 가라 하시는 것 같은데? 누나들이 진짜 좋다. 엄청 이뻐하시네. 정말 화목한 집안입니다. 벌써부터 저러니 큰일 나구만. 아니 혼자 사는데 뭐 이렇게 밥솥을 저렇게 큰 걸 써요? 아 저게요. 그 어느 프로그램 나갔을 때 경품으로 타는 거예요. 와, 갈드라기까지. 언니 결혼할 때만 해도 초등학교 4학년 되지? 근데 저렇게 언제 커가지고 우리보다 키가 더 커져가지고
키가 요만해서 쬐끔 있었는데. 옛날 생각 나겠다 진짜. 누가? 어? 누가? 너. 내가 뭐가 조그매? 너 얘네 조그매했었잖아. 큰 누나 결혼할 때 나 초등학교 4학년이었잖아. 아 그래. 나 오, 내가 5학년 때 삼촌이 됐으니까. 그렇지. 어. 저 정도면은 누나가 너 어버키 때 나올 만한데 10살 차이. 진짜. 어. 왜냐면 제 친동생이 저랑 10살 차이 나거든. 어 맞아. 어. 제가 진짜 거의 막 아기 때는 막 진짜 어버키다시피 했어. 그 느낌을 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아빠의 진짜. 느낌으로. 네. 네 맞아. 약간 반 오빠 반 아빠 이런 느낌이거든. 어. 아니 근데 나는 누나들이랑 나이 터울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내가 언니 동네에서 제 옛날에는 많이 형들이 많이 때렸잖아. 아 별 얘기도 안 했어. 달리기는 하나 빨았잖아. 잡아가지고 야 삐리리야 누군데 내 동생을 때려. 멋있다. 그랬던 애가 저렇게 커가지고 이제는 우리보다 키가 더 컸으면. 그러고 보니까 시네리 팀장할 때 안경을 뿔댔으니까 와, 나 갑자기 나 인기가 많아졌다? 시네리라고. 나보다 인기 더 많아. 응, 어떻게 그렇게 닮을 수가 있냐고. 어? 어? 야, 비슷하다. 제가 요즘 한참 여장을 하고 저 시트콤을 찍어가지고. 네. 너무 닮았네. 네. 그러네. 어. 눈매가 이렇게 진짜 비슷하다. 안 그래도 닮았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그래. 써봐. 그냥 머리도 풀고. 네가 살찌기 전에 큰 누나랑 닮았고 자, 살찌고 써봐. 나선 누나랑 닮았으니까 봐봐. 어머, 야, 아 근데 진짜 큰 누나하고는 너무 닮았다. 네,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전에는 누나가 뭐 옷 사주러 가거나 아니 뭐 사주러 갈 때 같이 가잖아요. 그럼 거기 점원분이 어머, 엄마? 아드님이 뭐라? 굉장히 키가 크네요. 아드님, 네, 아드님, 뭐 아들이라고 워낙 진짜? 닮았으니까. 오 그냥 바로 그냥 그 저기서 가나는구나. 아이고 맛있겠다. 오늘 홈코트라 그런지 요리가 또 자연스럽네. 맛있겠다. 어? 저번이랑 좀 더 다르네요. 집에서 할 때는 약간 어버버했는데. 아우 냄새가 이제 맛있는 냄새 난다. 아하 좋다. 맛있겠다. 저거 어머니한테 올라온 건가 보죠 다진 마늘. 예. 야 그건 주부 부자들의 실력인데. 좀 자글자글 좀 더 끓여줘야 양념이 그 살안에 배기거든요. 배어버리는데. 엄마 김치는 진짜 환상의 맛이지. 아 엄마 김치는 무조건이지. 아이고. 우리 어머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 그럼요. 배고파. 자 먹어봐. 우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나는 퍽퍽살 줘. 퍽퍽살 좋아해. 내가 감자 좋아하잖아. 좋아, 근데 닭다리가 없냐. 좋아, 좋아. 튀기는 감성 있다. 여기 있네. 그렇지, 그렇지. 오, 닭다리. 너 챙겨주시네, 닭다리를. 너 빨리 잠가들어서 장모님한테 시암탉 잡아달라고 해야지. 요즘은 시암탉보다 치킨 시켜주시는 것 같던데. 진짜? 아니, 설마. 처음에는 시암탉 잡아주실 거야.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 행복한 저녁이다. 제대로 됐나 진짜? 보자. 아 맛있겠다. 아 동생이 해준 밥 얼마나 맛있을까요. 아 진짜 맛있다. 전 찐이에요. 전 대사톤이 아니에요. 네. 와 진짜 맛있네. 역시 실력은 죽지 않았어. 아 그런 오해 좀 벗어나. 아유 저기에다 오이김치는 뭐 말 다 했지 끝났지 뭐. 그러니까 메인 요리 딱 하나만 하면은 엄마 김치가 맛있으니까 딱 그 두 가지만 놓고 먹으면 된다니까. 이 국물에 뭐가 하나 빠진 것 같다. 너? 술? 너? 술? 소주. 저기. 이거? 어, 신성수. 아, 신성수? 신성수가 뭐예요? 이건 뭐야? 팬분들이 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네, 만들어주셨어요. 진짜? 네, 또 생수? 잔도 만들어주시고. 아, 신성수 그런 거. 술 안 먹으니까 물을 저렇게. 와, 누가 보면 진짜 소주 먹는 줄 알 것 같아요. 어우, 잠 봐. 뭐 잔도 이쁘다. 동생이 장가를, 동생이 장가를, 어? 우리 동생이 장가를 위하여. 누나들이 결혼하면 집에 잔치했잖아 그때는. 그래.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동네 잔치였지. 그래, 그때 엄청 많이 하셨어. 결혼 일찍들 하셨네. 내가 유일하게 결혼 축가 불러준 사람이
셋째 누나, 넷째 누나 둘 불러줬네. 너 장가들 때는 누가 축가 불러줘야 되니? 누나들이 네 명이. 야. 누나들이 네 명이. 야. 근데 누나들도 왠지 노래 잘하실 것 같아. 그죠? 네. 그럴 것 같아. 무슨 노래 불러줘야 돼? 못 먹어도 고. 우리가? 어. 춤까지? 어. 자, 이걸 부르는 거지. 이걸 부르는 거지. 야, 누나들이 넷이 해주면 기분 좋겠다. 우리 동생이 결혼 축하합니다. 아버지 말씀 인생은 단방이다. 말씀 그대로 결혼이다. 하면서. 어? 넷이서 그냥, 넷이서 그냥 얼씨 좋다 하면서. 이거는 할 수 있어, 어. 이렇게. 그거 하는 거지, 이렇게. 아, 진짜 불만하겠다. 아, 누나들이 못하면 조카들한테 시키면 되겠네. 나 지금 조카 11명 아냐. 11명 딱 세워놓고서 이제 이거 하는 거지. 얼씨 좋다. 조카? 아, 조카가 11명이면. 네, 지금 11명입니다. 코러스로 딱 해도 되겠다. 예를 들어 제가 결혼해서 저도 자녀를 낳는다면 축구팀 결성을 딱 할 수 있죠. 그러네. 조카들 다 합쳐가지고. 네. 세뱃돌 장난 아니게 나가겠는데요? 아, 장난 아니에요. 정말. 이름 외우기도 힘들겠다, 11명이면. 아, 이름은 다 외우네. 잘했어요. 조카들이 네. 먼저 자고 결혼은 시집장가 가면 어떡하냐? 내가 축가해줘야 돼? 아니지. 네가 얼른 빨리 장가 가야지. 그렇지, 조카들보다는 그래도 빨리 아니, 가야 되니까. 내가 전에는 동명생활 길었잖아. 그렇지. 그때는 맞아. 진짜 내가 행사비를 많이 받으면 얼마나 많이 받았겠냐. 그렇지, 얼마나. 그렇지. 나 행사비 못 받은 것도 많았고 많이 줘봐야 20만 원, 30인데. 맞아. 그러니까 내가 번 게 뭐가 있어. 맨날 엄마, 아버지한테 막 어, 나 요번에 뭐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진짜 힘들었지. 아,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조카들 돈이 없어서 용돈 못 줘서 창피하다고 얘가 명절 때는 도망가고 싶다고. 맞아. 그치? 오죽 엄마가 딱 그 모습 보고 진짜 그러니까 아들로서 안타까웠으면 나한테 엄마가 한 10만 원을 주는 거야. 이따 애들 오면 만 원씩이라도 주라고. 그래도 삼촌인데 매번 그렇게 자리 피하지 말고. 맞아. 야. 아, 그것도 민망하고 창피하다. 아유. 그거 받으면서도 나는 막 되게 자존감이고 뭐 그때 다 내려갔었지. 그랬지. 서럼 진짜 많았는데. 거기다 더군다나 갑자기 또 이제 아버지 또 뇌졸중 오셔가지고 그치. 또 쓰러지고. 그때는 아빠 몸 상태가 너무 심각했었지, 그지? 얘는 자기가 가수로서 성공한 것도 없고 부모님한테 제대로 해준 것도 없이 돈만 타서 쓰다가 아빠가 딱 쓰러졌었으니까 그때 엄청 울었지. 아유. 아버지 제발 좀 사람만 계시더라고. 그래서 얘가 더 노력을 많이 했지. 더 재수러웠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이제 아빠가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아빠가 다시 정신력으로 버티셔서 지금은 아, 많이 좋아지셨죠. 그지? 그땐 걷지도 못하시고. 근데 좋아질 찰나에 갑자기 또 엄마도 뇌출혈로 또 쓰러졌잖아. 어머나! 아, 그때 나, 아우. 그때 얘가 막 언니 막 우는데, 아우, 마음이 아픈 거야. 왜냐면 또 아빠 때와 다르게 그때 후시국이라 들어갈 수도 없고 한 명인데, 딸들이 간다 해도 들어갔다 나왔다면 다시 또 PCR 검사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얘는 행사를 잡혀있고 취소를 못한대. 방송도 안 된대. 얘 울면서 방송하러 갔잖아. 웃으면서 아빠랑 막 하는데 막 울었어 같이 막. TV 보면서 엄청 울었다. 아, 이거가 잡혔었구나. 어머나. 그때 어머니가 이제 아프실 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실 텐데. 왕중왕전 최고의 왕으로 아버지가 아유 축하합니다. 다른 네 분 네, 많이 쓰세요. 그거를 내가 트로피를 타가지고 병원에 갔어. 엄마한테 이거 드리려고. 여보. TV 보셨나 봐. 어, 보셨대. 어. 누가 틀어주셨다. 엄마 기분 좋아가지고. 아유, 너무 마음고생 많았다.
그렇죠. 아유, 네. 너무 밝아서 정말 티를 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누나들 못 봤지만 중환자실에서 그것도 이제 그러는 거야. 엄마 바로 수술 들어갈 것 같다고. 그래서 그 간호사가 머리 미는 거 미용 기구 그걸 가져왔더라고. 아 그 모습에 애가 많이 울었지. 아니 그때 머리를 이렇게 미는데 사실 뇌출혈 수술하 들어가면은 확률이 맞아요. 50대 50이잖아. 맞아. 엄마 잘못되실까 봐 아빠도 네 엄마 잘못되면 아빠도 밥 안 먹고 따라 죽는다고 막 그러셨었거든. 그래서 나는 그게 혹시라도 마지막이 될까 봐 이제 엄마 이제 병상에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사진 한번 찍었어. 그러고 나서 수술실 들어가는데 그 뒷모습이 보기 힘들죠, 저게. 아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 네, 사진이네요. 네. 네. 네, 이젠 잘 됐잖아. 엄마 이제 엄마 아빠 괜찮으시니까. 애썼어. 누나들은 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막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울지 말자 이제. 그래도 엄마가 아빠도 그렇고 아들 잘 되기를만을 바라서 끝까지 버텨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 이제 빨리 장가가라고. 아빠의 소원이라잖아. 이제 빨리 좋은 색식관 갖고 이제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고 했잖아. 그래서 더 빨리 장가가려고 그러는구나 우리 신성 씨가. 오, 이유를 또 알겠네요. 아이, 맛있는 이 닭볶음밥 먹다 이. 눈물 젖은 정말 저녁 식사. 그러니까 빨리 장가들면 돼. 그지? 그럼 돼. 아유, 그래도 오랜만에 누나들 와 좋네. 맨날 집에 오면 혼자 이렇게 앉아서 TV 보고 그치. 얘기할 사람도 없는데. 근데 내가 좀 부탁 하나 좀 하나 좀 할게. 제발 올 때 좀 연락 좀 하고 와. 갑작스럽게 좀 오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챙겨가야지. 뭐 놓고 가지 마. 다 챙겨가. 알아서 다 챙겨갈게. 뭐 약간 여자의 흔적 이런 거 만들고 가지 말고. 그래, 여자의 흔적 이게 머리 봐야 되겠네.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해하면 안 되니까. 알았어. 장가 나 가 그러면. 그지 언니? 안 웃게 그러면 돼. 올해 안에 가자. 맞아, 그래, 맞아. 자. 아, 진짜 좋은 사람 올해 안에 우리 동생 장가 가자 이렇게. 올해 안에 우리 동생 장가 가자. 근데 언제 소개팅 한대? 내일? 모르겠네. 이미 옷도 준비되어 있고 준비가 아유. 다 됐어. 뭐야? 무슨 편지지? 미래 올케님께 이번에 이제 이렇게 좋게 돼서 결혼하게 되면 저희 아예 신경 안 쓰이게끔 일단 연락도 안 하고. 100점! 저희가 이제 여행할 수 있게끔 아우 나 말하지 마. 잠깐만 죄송해요. 아우 나 말 못하겠어. 아우 나 말 못하겠어. 아우 나 말 못하겠어. 아우 나 진짜 혹시라도 누나들이 넷이다 보니까 오 시집살이 시키는 게 아닌가 너무 두렵다 그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다섯 분이 계세요. 어머 진짜로? 그런데 저한테 한 번도 시집살이 시킨 적이 없으세요. 그게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올케를 시집살이 시키면 그게 다 누구한테 가냐면 내 동생, 내 부모한테 가기 때문에 안 그래요. 절대 그냥 알콩달콩 우리 동생이랑 잘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싱그러워요. 이야. 아, 싱그러워요. 아, 침이 고이네요. 너무 맛있겠다. 다섯 두누. 누구야? 누구야? 오징어인가, 이거? 우리 해벌레 아주 그냥. 그렇지. 맛있겠다. 아, 씻었어요. 오, 뭐야? 아, 오랜만에 만났네. 오랜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진짜 근영이가 나와 있는 줄 알았어요. 와.
KCM 너무 좋아하는데. 깜짝 놀랐네. 창모 형이랑은 너무너무 오래된 아하. 옆집 형 같은 학교 선배 같은 그런 형이에요. 진짜 한 23년 정도 된 절친한 형이죠. 근데 너무 사람 좋아, 저분도. 오래됐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 연습생 시절부터 알던 사이예요. 용준의 연애 근형 아니죠. 근황 보겠습니다. 맛있다. 너무 맛있지. 아우. 오, 한 입만 줘. 아우,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죠? 어떻게 보쌈 하나 더 갈까? 막 너 안 시키고 뭐하니 지금? 아. 오, 진심이다 진짜. 아, 맞죠, 좀 맛있어. 어, 맛있겠다. 오늘 나는 그 너 그 친구 근영인가? 네.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뭘 날 소개해주고 좀 이런 데 하는 멋도 부리고 왔는데 뭐냐고 이거는 멋 부리고 왔대. 어디서 멋을? 아 그냥 형하고 오랜만에 그냥 밥 먹고 네 형 얼굴 보고 싶어서 네. 근데 근영 씨는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물어 궁금하지. 아니 그냥 이제 뭐 그냥 뭐 왜 이렇게 반응이 왜 이래? 왜? 왜? 싸웠어? 뭐야 왜? 연락을 많이 안 해봐서. 어? 왜 연락을 안 해봐? 아니 왜 연락을? 연락을 안 받아? 안 온 거야 뭐야? 뭐야 왜 이래?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 뜸에 진 거야 아니면은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뭐 좀 그냥 뜸하게 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진짜로? 그냥 뜸하게 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놀랬어. 잘 되는 줄 알았다가. 아 얘 진짜 큰일 났네. 지금 너 제대로 날라갔네. 야 용준이 너 어떡하냐? 뭐 여지가 좀 남은 거 아니에요? 아직 뭐 그렇다고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연락이 뜸해진 거지. 아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제 뭐 이렇다 하게 뭐 무슨 일이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뜸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몇 주 전이야? 한 2, 3주 됐지. 2, 3주 됐어? 네. 때를 놓치면 또 2, 3주 금방 지나가거든. 아 그럼! 또 갑자기 하기도 애매하고. 그죠. 예. 너 내가 장담할게. 네 지금 근영이한테 전화 한번 해봐. 근영이한테 전화 한번 해봐. 저요? 그냥. 만약에 했는데 안 받았다. 그럼 넌 날라간 거야 그냥. 아 근데 만약에 받으면요? 그러면은 여지가 있는 거야. 맞아요. 그거 뭐 아니야. 그거 몰라. 왜냐면 예의상 받을 수도 있어. 맞아. 그거는 본인들만 아는 미묘한 게 있단 말이야. 일단 전화 한번 해볼게. 네가 만약에 이거 받지? 네. 해봐. 얘 큰일 났네 진짜. 감이 그냥. 떨궈졌어. 큰일 났어. 진짜 받으면 뭐라 그러지? 바쁜가 보지. 타이밍이 안 맞았나 봐. 그러겠지. 얘기했잖아. 그냥 호감이 있는 친구야. 하루에 그냥 아무리 바빠도 왔나? 맞아. 한번 보자. 그대로 해볼까? 너 전화했어. 뭐? 그렇게 바뀐다고? 에이. 아 그냥 이렇게. 그 정도야? 형은 사실 불안했다. 왜? 왜요? 제가 네 하는 이 행실이 이상한 게 있었나요? 네가 하는 것들을 쓱 봤단 말이야. 아 친하니까 다 봤구나. 뭐 중학생이니? 네가 하는 행동이 순정만에 나오는 순정남이야? 아 순정 나오는구나. 아 용준이가 보면서 내가 보면서 야 제가 연애를 많이 쉬긴 쉬었구나. 어? 옛날에 너 그 약간 남자다운 그런 바이브가 나와야지. 와 나 진짜 답답스럽더라 나 진짜. 뭐야 이게 뺀 거 이게 뭐야 이게 수줍은 아니 야 무슨 수줍은 어린아이야? 네 나이가 무슨 뭐 19살이야? 16살이야? 너무 똑똑됐어 고장났지 그때 이제 우리 나이 때는 어? 여자한테 너의 그 수줍은 모습을 어필하는 나이가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 나이에 밀당은 사치라고 본다 형 그치 그냥 내가 왁 그치 왁 해서 왁. 날라가는 게 오히려 더 속이 편하다는 거지. 아. 뭐 어쩔 때는 딱 남자답게 리드도 하고. 맞아. 여자는 좀 그런 걸 좋아해요. 맞아.
그리고 형이 딱 정확히 봤던 게 하나 있었어. 네가 여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너무 섣불렀던 행동이 하나 있어. 뭐야? 뭐지? 그 근영 씨 제주도 직장을 왜 찾아간 거야? 아. 네가 뭔데? 일하는 곳에. 아, 뭐 사귄 것도 아니고. 그게 좀 부담스러웠을까요? 약간 찾아간 게? 근데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좋았는데 그거는. 아, 왜냐면 저는 그게 뭐지? 이랬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아니. 야, 얘 여기 왜 왔지? 나랑 만나는 거야? 나 여기 왜 왔지?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아니, 근영이가 한번 이제 제가 이제 녹음할 때 놀러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주도에서는 저는 솔직히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겠지. 갔다 와서 이제 좀 생각이 좀 서로 많아지면서 많아지지. 예, 약간 이제 부담도 느끼면서 부담스럽지. 그거구나. 아. 근데 제주도 간 거는 누구 비법인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누구 비법이에요? 그때 연애하실 때 세윤이 형 연애하실 때 뭐 이렇게 지방 가 계시면은 잠깐 가서 얼굴 보고 인사만 하고 오고 막. 네가 잘못했네. 그때 세훈 씨는 연애를 진하게 하고 있을 때였고. 그렇죠. 자기는 그냥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 용진이고 그냥이에요 맞아요. 했는데 약간 좀 부담스러웠어요. 썸과 연애는 좀 다르지. 그 마지막에 나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 너. 뭐지? 뭐죠? 그거는 결혼을 해도 향후 100년간 해서는 안 될 말을 네가 하더라고. 뭐 했죠, 내가? 무슨 말이지? 뭐였지? 어? 그 정도 큰 실수한 거 없는데? 연인과 제주도를 온 적이 있냐 없냐. 옛날에 제주도에서 데이트 해본 적 있어? 그래. 이거는 지금 들어도 소름이다. 제주도? 오빠는요? 아. 그래, 저거 화난 거야, 저거. 난 있어. 저걸 왜 대답하고 왜 묻냐고. 아, 나 왜 저랬지? 이게 내가 볼 때는 가장 큰 실수였던 거지. 그렇죠. 그거는 저도 좀 해서는 안 될 말인 것 같죠. 나는 열려있다. 나는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아. 난 쿨하다. 그러니까 난 쿨하다. 그런 어필을 하려고 네가 분명 얘기했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최악 중의 악이었다. 모를 수 없는 수였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그럼. 내가 볼 때는 그때 너의 본심과는 다르게 아마 근영 씨가 이성으로서 뭔가 그치 생각 안 하나라고 되게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근영 씨였으면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는 게 되게 조금 서운했을 것 같아. 형 근데 뭔가 좀 이렇게 개운한 거 안 땡기세요? 야, 너 그 밥이 들어가니 계속? 막국수 기가 막혀 보이는데 딱 하나 시켜갖고 연에다가 고기 한 점씩 야 금강상도 식후경이야. 그쵸? 시켜 뭐 하는 거 안 시켜? 막국수 하나 주세요. 아, 그 막국수 먹어줘야지 좋아, 근데 좋아. 그럼 먹어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감사합니다. 그럼 먹어야 돼. 그래. 저 또 안 먹으면 또 니끌거리잖아. 식초 좀 넣을까요, 형? 자, 두 바퀴? 아니. 한 바퀴요? 나는 원래 맛을 좋아하는데. 아, 그럼 한 바퀴 정도만 그래. 돌려볼게요. 그럼 반 바퀴. 그래. 지대로 먹는다. 그렇지. 아니, 이게 원래 이 정도는 가줘야 또 이게. 야, 분명히 내가 나는 원래 맛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지멋대로 또. 아니요. 형, 그냥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을 거예요. 드셔보세요. 맛있겠다. 계절이 왔죠. 저 어제도 먹었거든요. 네. 잘 먹을 것 같아, 근데. 아유, 배렸네. 아, 둘이 음식 취향이 안 맞네. 본연의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만 더 못 먹지. 네. 저럴 때는 자기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빌려요. 네. 그리고 그에게 덜어주고 자기 마음을 얘기해서 내가 내 입맛에 맞게 맞춘다. 이것도 한번 먹어볼래? 어떤 게 나은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가르쳐야 돼? 아니야. 난 용진 너 응원해. 받자마자 붓고 싶어, 막국수를. 그럼 비비는 순간 맛이 좀 떨어져. 근영 씨 마음이 딱 이해된다. 진짜 여자에게 마음을 얻으려면 한결같이 약간 배려해준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 와, 이게 진짜 큰일 났다. 내가 진짜 그 감이 진짜 너무 많이 떨어졌구나. 아니, 우등생인 줄 알았더니 청년이네. 엄마는 이렇게 내가 안 하거든?
한번 상남자로 싹 개조해줄게. 그래 오늘 좀 배워라. 한번 다른 느낌으로 한번. Really? 야. 수아. 나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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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신감이야. 어 또 가려 또 가려. 야 가리지 마 이제. 야 이런 소녀 감성은 오늘 너한테 없어. 창피하지 마. 오늘 싹 바꿔줄게. 너 오늘 겉모습까지 형이 싹 바꿔. 겉모습이요? 겉모습은 어, 별로 안. 따라와 따라와. 야야 여기는 네가 내라. 젊음의 거리. 동대야. 이게 젊음의 거리잖아요. 그렇지. 동대에서 상남자가 된다. 저는 오늘 싹 바꿔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와 진짜 오랜만에 온다 여기. 안녕 아버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아버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형. MZ들이 안녕하모니카 좋아해요?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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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요? 야 안녕하모니카 봐봐 울어. 아, 저는 옛날에 안녕하세요 요 레일이 이르는 거 있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죠. 새우 먹을 때 그렇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어우 좋네요. 네. 그것도 괜찮아. 둘이 좀 떨게 앉혀놓을까? 주위 환경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주위가 저러니까 인상정이야? 이게 자꾸 흘러나 이제. 아 너무 좋은데요? 야 따라와. 아, 네. 너는 오늘 있잖아 내가 싸게 줘. 자, 아, 따라와. 형, 여기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따라와, 따라와. 와, 뭐야? 뭐야, 여기 어디야? 아니, 네가 겉모습, 네가 마, 속마. 잠깐만요. 어, 일로 와, 일로 와. 뭐예요, 여기? 이게 어디야? 어, 여기가 어디야? 빈티지 하는 데인가? 아, 의상부터. 아, 의상. 아, 의상 중요하죠. 정말 최악이죠. 그러니까. 아니, 형이 또 이런 패션으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패션 테러리스트로. 그럼.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아이고, 이 사람 진짜. 스타일을 논하기에는 KCMC도 그렇게. 너 다른 데 눈 돌리지 마. 오늘 그냥 형한테 맡겨. 너 아까 전에... 아니 형, 빈티지 샵에서 MZ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아, 나 진짜 너 정말 민망스럽다. 진짜. 팔꿈치 나올 거 아니죠? 아니, 그, 일단 스타일은 형한테 얘기하지 마. 형이 요즘 뉴진스, 네. 블랙핑크, 네. 그다음에 아이브 친구들이 요즘 요 나의 그 팔꿈치 패션을 오마주에서 요즘 굉장한 인기를. 아 본인 패션 따라했다. 어, 야. 야, 이거 큰 논란거리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가요계 백투더 퓨처라고 보면 돼 나는. 알겠지? 아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제가 형한테 딱 맡겨보고. 넌 너무 평범해 지금. 너는 KCM부터 멀리해야 돼. 일단 바지부터 넌 좀 정신이 없어야 돼. 형 잠깐만요. 어. 아 잠깐. 바지. 어 또 이상. 아 이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와, 형, 잠깐만요. 아, 거기에 농구 아니야? 작아요, 이거 작을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아, 넌 좀 위를 작게 입어야 돼. 아, 이거 너무 작을 것 같아요. 어? 애기 사이즈인데? 와, 형. 와. 여자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심한데, 밑에가? 아이. 와, 형. 아, 또 이 편은 몰라. 혹시 뭐 한번 보지 뭐. 야, 형 이거 아 일단 입어볼게요. 야, 내가 그거 보니까 재중이는 네. 약간 좀 미모, 아이돌 그런 환상적인 네. 콤비네이션이잖아. 네. 그리고 누구야, 태환이. 네. 그다음에 그 태범이. 네. 이런 약간 몸매, 운동했을 때. 넌 뭐니? 아, 저는... 너는 패션으로 가야지, 오케이? 알라랑상 패션으로 가자, 패션. 아니, 또 그냥 하는 건 아니네, 또 철학이 있어. 아니, 분석은 많이 했어, 보니까. 그러니까. 떨린다. 과연? 과연? 떨려, 형이. 형, 잠깐만, 저 모자는 좀 보고 찍을게요. 야, 진짜 너무 노멀한가? 아, 노멀하다고? 노멀하다고요? 과연? 어디 봐봐, 냉정하게 봐줄게요. 저희 선생님께서, 선생님. 너 지금 갑자기 10년은 젊어진 거 알아? 아, 진짜요? 저 거울... 망했어. 어머, 대박이다. 나쁘진 않은데 근데 어려 보이긴 한다. 남자들이 이렇게 스포츠 할 때 여자분들이 좀 뭔가 좀 매력 어필이 되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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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와. 야, 지금 너 완전 아이돌이야. 또 저 거울 한 번만 보고 안 돼요? 여기. 어때? 와. 90년대 초반에 저렇게 입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입던 약간 그런 Excuse me.
It's good? Pretty good? 와, 그렇지, 야. 지금 외국인들이 pretty, pretty. 와. 스타일. 스타일 어때? 스타일, 진짜 스타일. 반하겠죠? 들었지? 아니. 너 이 정도면 끝났다니까. 혹시 팬분들 오신 건 아니에요? 아니, 아니. 80년대 네. 아이돌 같은데, 빠와우와우, 빰빰, 하고 싶은 것들. 야, 진짜. 약간 이글파이브 느낌 좀 나고 그러네. 아, 오징어 얘기. 오징어 얘기 느낌 좀 나. 오징어 얘기. 이거 딱 입어봐봐. 이 컨셉이 뭐냐면은 이국적인 스타일. 형, 이거 봐. 와. 왜 이래? 과연 뭘까? 왜, 왜, 왜? 아. 야, 형을 믿으라고. 믿음이 가겠냐고. 믿음이 가겠냐고. 와. 됐어? 아니요, 네, 막 좀 믿어야 돼. 일단 좀 부끄러워도 일단 나와보고. 와, 야. 이건 진짜 예술이다. 야, 너무 기대되는데. 와. 야, 이거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 네가 뮤지컬 배우 같아. 뭔데? 뮤지컬 배우요? 카우보이 같아. 오마이갓! 안 돼! 용준영 씨, 안 돼! 야,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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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전화를 그냥 싹 다 내려놨어요. 네. 내가 언제 저런 걸 한번 입어볼까. 근데 저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어요? 저도 약간 조금. 예. 저런 표정 좋아하는구나. 살짝. 얘들아, 얘들아, 나와봐. 거울 좀 보기. 어때? 스타일. 지금 뭐야? 이 친구들, 야, 너네 MG지? 너네 MG지? 네. 아, 20대 MG. 친구들이면 진짜? 네. 저 이 패딩과. 패션 디자인과 뭐예요? 패션 디자인과. 와, 패션이 예사롭지 않네요. 전부 패딩과예요? 얼룩말 좋은데요?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코디해준 건데 우리 패션 디자인 어때요? 진짜 솔직히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 이거 진짜. 학생들 말 잘해줘야 돼. 정말이야. 인생 걸렸어, 지금. 진짜 솔직히 우리 학생들. 버벌랑이 멋집니다. 아, 진심으로. 패션 디자이너까지. 야, 들었냐? 야,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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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이렇게 입고 다녀요. 아, 진짜? 이렇게 입고 다닌다고요? 진짜 I'm curious me, come on. Hey, don't be shy, look at the sky. 가끔 홍대거리에 저렇게 입고 다니신 분들이 좀 종종 보이긴 해요. 중요한 거는 이 옷을 입고 소개팅을 나갔을 때 이게 먹히냐 안 먹히냐 이거거든. 제가 여자였으면 먹혔어요. 아, 야, 들었지? 진짜. 들었지? 야, 들었지? 야, 진짜 눈에 한눈에 반한다니까? 어머, 어떡하면 좋아. 저 제가 패션 디자인과 나왔잖아요. 아, 야, 이거 물어봐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지 마요. 그래. 어울리는 게 있잖아, 그죠? 안 되지, 교과 선생님. 사실 이 착장은 네. 웬만하면 잘 양보 안 하는 착장인데 그냥 이렇게만 딱 입으면 그냥 끝난다. 모든 여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네, 이렇게만 뭔데? 입어. 와우. 와우.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이거 엄청 셀 것 같은데. 야, 잠깐만요. 다 입었어요 이제. 됐어? 우후! You're amazing, you're KCM! Oh my god! What? KCM! You're KCM! 벨트. 저 버클 어쩌면 손대문에 가봤니? Come on! 잠깐만. 야. 아, 이거. 너무... Come on! 잠깐만. 야. 너 또 이걸 마무리가 마지막 있어. 마지막 하이라이트. 여기. 야. 좋은 걸로 갔다 왔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손가락 나오는 거 이거 웬 내 최애 아이템이거든? 야, 이걸 껴보다니. 야, 얘기했잖아, 네. 뉴진스. 이런 거. 아, 형, 잠깐만. 올여름 가기 전에 한번 입어보고 싶어,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저 의상을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아, 의상? 뭐야? 진짜 의상 왔어? 갖고 왔어요. 아니, 맞으신 분께 드리려고. 야, 이거 야, 이거 예쁘다. 아니, 바지 작아. 그래, 야, 이거 예뻐. 예쁘다, 이게. 이거 예뻐. 괜 있네. 저 이거 예쁘네. 진상 씨. 네. 네가 문제네, 네가. 이거야. 아니, 예뻐. 아, 야, 이거 예쁘다, 뒤에. 아니, 언니가 입으니까 예쁘다. 딱 어울리시는데? 언니가 입으니까. 언니가 입으니까 예쁘네. 예쁜데? 아, 생각보다 우리가 반응이 저렇게 당황스럽지. 그러네요. 이거 너무 예쁘잖아. 아, 신성 씨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신성 씨가. 붙잡다. 네. 좀 어때요? 어머! 네. 저 되게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가 말해요.
오, 괜찮다. 아, 야, 그게 더 나아, 멋있었어. 야, 근데 신성씨 너무 괜찮은데? 네. 아, 좋은데, 난. 어, 이거 예쁜데? 생각보다, 아니, 40 없니? 아, 그러면 신성씨한테. 네, 이거. 신성, 네. 맞아, 이거 한번. 그럼 신성씨가 이거 한번. 아, 2시까지? 네. 같이.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제가 이거 예쁠 것 같은데. 청자켓이 키가 크니까. 이게 몸이 문제구나. 키. 아, 그러니까 KCM이 마음은 알겠어. 네. 어, 근데 네가 문제야. 제가 문제네요. 이거 네가 한번 입어봐, 위에다가. 이거. 이걸요? 어. 제가 이걸 입어볼까요? 한번, 어. 이게 맞을라나? 그래도 예쁘다, 이거. 어, 이뻐. 이런 거, 어. 예쁘잖아, 이런 어, 오히려. 나쁘지 않은데, 얘는, 또? 어. 어, 얘네도 이런 거, 어. 아니, 근데 용준이는 이런 게 잘 어울려. 아, 형은 깔끔한 게 잘 어울려, 깔끔한 게. 야, 잘 어울려. 아, 되게 영해 보여요. 아, 느낌 진짜 다르다. 어, 진짜 영해 보인다, 그치? 어,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야, 잘 어울려. 아니, 근데 잘 어울린다. 아, 오, 예쁘지 않은데? 어, 근데 잘 어울려, 어려 진짜. 보인다. 이거 바꿔 입어. 어울리네. 저 오늘 이렇게 입고 할까요? 아, 이렇게 가요? 어, 자, 이렇게 가자. 어, 자. 일로 와봐. 이거 용복 어떠신가요? 어, 형도 같이 잘 어울리지. 아, 그래? 나도 한번 입어볼까? 아, 입어보세요. 와우. 와, 패션으로 하나가 되네, 또. 와우. 잠깐만요, 형. 뒤에. 아, 청초끼는 형이랑 하나지. 와우. 어때? 오, 와우. 제발, 저거 너무 재밌대. 그렇지. 와. 잠깐, 이거 입으면 괜찮아요? 홍대에서 야. 괜찮아요? 네. 이건 진짜 웬만해서는 양보 안 하는 패션인 것도 알지? 아, 그죠. 이제 노래 부르고 싶어져요, 갑자기. 보고 싶겠지만. 가자. 어. 야, 어, 저거 나갔어? 진짜 어, 나갔어요. 저거 나갔어? 진짜 나갔어요. 진짜로? 오 마이 갓! 야, 로데이를. 어, 로데이. 아니, 사람들 호기 달라고 시켜요. 사람 호기가 아니지. 진짜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 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얼굴 가리는 거. 안녕하세요, 어머니. 부끄러워. 너무 창피한데요? 어? 너무 창피해요. 야, 자신감을 아니. 가져. 창피하지 마. 자신감. 형. 이런 자신감으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약간 벌칙 받는 줄 알았겠다. 반갑습니다. 어.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얼굴이 너무 빨개졌는데.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때요, 저희 스타일? 멋있죠? 아니, 이러고 나가면 그 여성분들이 좋아해요? 이런 스타일? 들었지. 너 귀로 들었지? 아니, 그냥 들었지? 그냥 내 해주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외국... 패션 괜찮아요? 들었지. 아, 진짜요? 아, 이들하고 자신감. 자신감, 야, 은균아.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공사에 함께 해주셨네. 감사하네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네. KCM이에요. 얜 용준이고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 창피해서 도저히 못 돌아다니겠어요. 딴 데 갈래요. 야, 어딜 가? 아, 너무 창피해요. 왜 뭘 창피해? 야, 자신감. 잠깐만. 자신감을 가지라고. 저 먼저 갈게요. 야, 형, 저 먼저 갈게요. 야, 어디 가? 일로 와. 아, 도망가. 야, 뭘. 아, 왜 그렇게 창피해요? 아, 형 너무 창피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하잖아. 아니, 무슨 약간 동남아 순회 공연 리사이틀 마치고 온 그런 저기처럼 창문 열고 홍대 거리를 뭐 그냥 아주 뭐 아, 그냥 들었다 놨다 하시더라고요. 같이 찍어요. 같이 찍어. 땡큐. 안녕하세요. 예. 빨리. 안녕하세요. 찍을 할 때 찍어요. 저희 신고가면 철판이 대단하구나. 저희 패션 멋있어요. 네. 아, 이제 내가 났네. 성장만해. 저희 패션 멋있죠? 멋있죠? 땡큐. 해피 버스데이 컨그레츄레이션. 근데 뜨겁잖아. 확실한 거는 제가 이 옷을 입고 지금 형이랑 지금 홍대를 한 시간 정도 걸어 다녔잖아요.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치. 네. 벌써 저희... 네 표정부터 비장해졌어, 지금. 네, 형이랑 이렇게 또 인사하고 시민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니까 또 기분 좋네요. 그치. 네. 우리가 사실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고 아... 수줍음 따위는 살짝 구겨서 반쪽 아... 주머니에 딱 넣어줬으면 좋겠어. 아, 주머니에다가. 아... 특훈이다, 오늘 특훈한다, 진짜. 형, 근데 어디 가요, 우리? 일단 따라와. 아우.
우비? 갑자기? 비 안 오는데? 땀 빼려고 우비를 왜 입어요? 날씨 좋은데? 저게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 좋아. 일단 네. 딱 이렇게 잡아. 딱 이렇게 잡아. 참해. 참해. 아. 이게 내 여자다 할 만큼 안 어섭게 버리는 거야. 이게 와, 내 여자다. 저거 진짜 힘든데. 안 어섭게 버리는 거야. 저거 힘들지. 오. 어머, 웬일이야. 대단하다. 야, 좋아, 좋아. 야, 이것도 잘하네. 아, 이거 자기를 못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잘 원래 못해, 자기가 보여주는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 힘내. 이제 마지막. 그 와중에 되게 잘 드시네요, 저는. 이제 마지막. 아, 숨박을요? 야, 저거는 나도 안 됐어. 진짜 어려워. 아, 참외까지는 돼요, 세윤 씨도? 아, 저 참외 안 했어. 숨박은 안 됐어, 여기. 약간 찌그러졌는데 깨지진 못했어. 어... 저 엄청 어려워. 비도 못했어.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 엄청 어려운 거. 생각보다 일로 와, 일로 와. 와, 이거 되게 무겁지? 무겁다. 미끄러운데, 이것 때문에?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걸 와. 딱 부러뜨리는 순간 바로. 야, 저거 어떻게 할 수 있어. 해? 못해, 못해. 야, 어렵지. 아우. 안 돼. 야, 힘들어. 아우, 저거 힘들어. 야. 와, 와, 형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안 돼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 어디도. 할 수 있다. 오, 우와. 누른다, 누른다. 누른다. 됐다, 됐다. 오, 자진다. 형, 잠깐, 주스 아니에요? 잠깐, 야. 주스 아니에요? 저, 주스, 어, 주스. 이 정도 인간 와. 스트레스 아니에요? 됐다. 제재되는데. 집 만나고 위로 기록해 줬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형, 된 것 같아요. 아니, 애가 된 것 같아. 누가 보면 나오는 거 있어. 설사 안 좋아요. 설사 안 좋아. 설사 안 좋아. 대대대대. 근데 저 보기가, 아니.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와, 신난다. 밑에는 수박집 받고 이렇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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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수박 힘은 장사다. 할 수 있겠다. 저걸 또 먹어. 저 와중에 또 수박을. 아니, 먹어야지 아까우니까. 아니, 잘 먹었어요. 사랑도 이런 거야. 깨지긴 쉽지만 어때? 먹을 땐 달잖아. 아, 그쵸. 야, 명언이다. 이 계단이 또. 아, 이 계단이 또 추억이 있는 계단이거든요. 형. 추억이 있는 계단이거든요. 추억 계단이. 그렇지. 추억의 계단이구나, 거기. 그래. 아. 아이고, 이게 좀 생각나겠다, 그래도. 아, 저기 가니까 좀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 그렇지. 어? 안녕, 왔어? 안녕. 안녕. 이런 데서 딱 한강을 바라보면서 네. 우리 예전에 네. 저기 우리 연습생 때. 연습생 때. 어디 야 그냥 노래해야 하면 쑥 나왔잖아. 그렇지. 아 그쵸. 그때 막 뭐 시키면 막 다 하고 그랬죠. 나는 근데 여기서 약간 버스킹을 한다고 하면은. 버스킹이요? 너의 마음을 이런 마음으로 할 것 같아. 뭐요? 버스킹?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받기만 했을 뿐 그래서 미안해 나 같은 용주는 나 같은 용주는 왜 사랑했는지 왜 떠나야 했는지 어떻게든 우리 다시 사랑해야 해. 그 와중에 너무 잘 부른다. 그 와중에 혼신을 다해서 부르더라고요. 혼신. 바쁜 노래? 갑자기 아니, 노래요? 그럼. 갑자기? 이런 데서 마음을 담아야지. 자, 여기 노래 한 소절 해봐. 노래 한 소절 해봐. 아 그냥 막 들이대네요. 갑자기 저 계단에서 많이 하네. 이게 무슨 수업이야? 상남자 수업이야? 상남자 수업이에요. 왜 부르는 거야? 상남자 수업이야? 상남자 수업. 어떻게 널 잊어 나 어떻게 널 지워 우리 함께한 날들 그녀와 어제처럼 선명한데 기다리며
올 것만 같은데 그녀와 난 아직 그대로인데 여기 다시 그날처럼 날 안아줘. 오, 좋다. 귀여워. 가사가 이제 딱 맞아떨어지네. 근데 와 이게 형 자신감이 오늘 많이 생기네요. 생기지. 한강에서 진짜 이렇게 노래 불러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처음인 것 같아요. 마이크 이런 건 다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생 라이브. 와. 닭으로 따지면 생닭이야 지금. 생닭. 그럼. 야, 가자. 가시죠. 진짜. 가시죠. 마지막 완벽한 가까이로 결혼할 수 있다. 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용전의 결혼할 수 있다.